오늘 영상은 척수장애인 체육대회 제13회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척수장애인 체육대회가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비가 세차게 내리던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 동안 대전 장애인 체육센터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아내의 빗길 운전이 서툴러서 처남에게 운전을 부탁했네요. 대전 장애인 체육센터에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11시 20분쯤 체육센터에 도착했는데요. 개회식 전까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보시는 그대로고요. 배가 고파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개회식에는 가수의 흥겨운 노래와 휠체어 댄스의 축하 공연을 볼 수 있었고, 개회식이 끝나고 각 시도 대표들은 종목별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대회 종목으로는 항공, 줄런, 탁구, 배드민턴, 휠체어 럭비가 진행되었고, 저는 서울시협회 소속으로 항공 종목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꼴등입니다. 관역에 핀이 저쪽되면 점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관역 근처로도 안 가네요. 그래서 그냥 참여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운 좋게 마지막에는 10점짜리 핀에 꽂혔네요. 항공 경기를 마치고 장애 관련 용품이 있는 부스로 갔는데요. 장애 관련 제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로보일 히어로가 눈에 띄어서 시승을 했는데요. 승차감도 좋고 속도도 8km 정도로 제법 빨라서 탈만했습니다. 좋네요. 마지막으로 저녁을 체육센터에서 먹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는 제법 넓어서 전동 휠체어도 불편하지 않네요. 서울시협회는 식당에서 간단하게 뒤풀이를 했는데요. 다들 오랜만에 봐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휠체어 럭비 결승전을 봤는데요. 역동적으로 경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남자 선수 사이로 여자 선수가 보이는데요. 충남 대표 선수이며 이번 경기 MVP입니다. 대회 시상식이 끝나고 모두가 기다리는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추첨의 시간, 저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저와 제 아내는 당첨이 안 되었고, 함께 갔던 처남이 당첨되었습니다. 무려 50만원 상당의 등받이를 받았네요. 처남 고마워. 잘 사용할게. 체육대회를 모두 마치고 대전에서 유명한 성심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전국에 소문난 성심당은 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 길 15입니다. 성심당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도심이지만 주차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성심당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우리들공원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네요. 성심당에서 빵을 구입하면 1시간 무료 주차입니다. 성심당에는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점점 맛이 궁금해지네요. 대로에 있는 성심당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해서 가볍게 둘러보고 먹음직스러운 빵도 몇 개 구입했네요. 근대 문화 골목으로 이동해서 성심당 본점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경사로가 없어서 아내에게 내부 분위기만 스케치하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빙수 만드는 기계를 봤는데요. 빙수 만드는 방식이 독특하네요. 아내가 이것저것 많이 구입했는데요. 성심당 빵과 빙수는 명성에 맞게 모두 맛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